말씀 중국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你为什么迫害我? 여기 쓰러진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앞절 말씀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바울 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어 따라 하시죠. 사울로 왜이什么 포, 하이. 대문자로 쓴 이유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러죠. 따라해 보세요. 사울로. 그 다음에 회화에서 많이 쓰이죠. 왜? 왜이什么 박해하다. 포하이. 문장 보시기로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한 문장씩 볼게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루어, 사울루어. 사울루어, 사울루어. 따라해보세요. 사울루어, 사울루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니 왜이什么 포하이 워? 설명드릴게요. 니는 주어죠. 자, 문장 끝에 있으면 목적어라고 그랬어요. 그럼 수러가 포하이죠. 박해하느냐. 왜는 주어와 수러 사이에 있으니까 뭐라고 그런다? 부사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인데 목적어만 중국어에서는 뒤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중국어 단어를 알고 있으면 작문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니 왜什么 포하이 워? 자, 정리합시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사울로어 사울로어 니 왜이什么 포하이워 사울로어 사울로어 니 왜이什么 포하이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